오늘 내 여자친구가 좋아요 누른 거 봤는데 막 팬티만 입고 바지 풀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이거 안 되는 거다. 이거는 싸워야 돼. 저 요즘 또 이게 젊은 취미 하나 생겼어요. 원래는 약간 틀딱한 취미밖에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긴 젊은 취미, 유튜브로 아이돌 교차 편집 보기. 인스타 여자 훔쳐보기는 씨발 그걸 취미라고 쳐야 되니? 그래 뭘 훔쳐봐. 자기들이 보라고 올린 건데 내가 언제 훔쳐봤다고 그래.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. 자기들이 보라고 올린 거 본 거지. 보긴 하시나봐요.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돋보기 칸 누르면 떠요. 그런데 그분들이 보라고 이러고 있잖아. 이러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안 눌러봐. 보라고 그러고 사진 찍으신 건데 예의상 봐드려야지 떴는데. 이쁜 여자들 가로가나 좋아요 눌려있다고? 인스타그램이 그 기능 없애야 돼. 내가 좋아요 누르고 왜 남들이 보게 만드는 거야. 열받. 가끔 DM 와 씨발 그 좋아요 꾹 눌러놨더니 DM으로 그거 캡처해가지고 어 바로 남자였구나 인지랄. 이 남자지 그럼 씨발. 내 좋아요 번호 잘 보인다고? 내 인스타 팔로우 누르신 분들 제가 좋아요 누른 거 보여요? 다들 몇 번씩 봤어? 예쁜 언니들 많다. 나는 그게 좋아요 잘 안 누르는데? 아니 그냥 이제 사진 구도가 이뻐. 구도가 얘들아 아 얘 약간 잘 찍으셨다. 프로페셔널하다. 존경의 의미로 누른 거지 가슴이 보인다고요? 야 니들은 씨발 인스타그램 쓰는 남자 안 눌러 좋아요 너네? 뭐? 안 누르냐고. 너네도 누르잖아. 으이구 부끄럼 사기는. 그래서 내가 주둥 인스타 팔로우도 안 했잖아. 주둥이 사생활 존중해. 아니면 좀 해요 씨발 인스타 팔로우 좀. 나만 누른다고? 그걸 파야겠다 씨발. 아 근데 이 인스타그램 좋아요라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약간 경이로움의 표시입니다. 좋아요를 누른다고?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. 그 사람이 나 좋아요 누른 거 알지도 못해. 왜냐면 좋아요 몇만 개씩 바뀌기 때문에. 그러면 왜 누르냐? 그냥 와 쩐다 그냥 이거. 존경의 의미지. 좋아요는 그치? 의식의 흐름으로 누르는 거 아닌가요? 그래 의식의 흐름이야. 의식의 흐름이야. 그냥 니들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잘생긴 사람 들어가면 한번 하잖아. 인스타그램 좋아요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이 하트로 이렇게 가고 하트를 누르지도 않아. 어, 뭔지 알지? 이 더블클릭 따닥 그냥 나도 모르게 와. 그냥 이거야. 제가 따로 심해서 누르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로. 예. 슈 나도 궁금한 거 있어요 얘들아. 또 한참 페북에서 이런 글 쓰면 항상 댓글에 싸우고 있거든. 내 남자친구가 인스타그램 하는데 어떤 이쁜 셀럽분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. 그냥 무서 넘긴다. VS 족친다. 너네는 어때? 조져 무조건 조져? 지금 채팅창 보니까 남자들은 지금 반응이 아 인스타는 이해해줘야지 여자들은 죽여야지. 오랜만에 투표 한번 가보자. 이거 재밌다 지금. 내 애인이 이성 셀럽한테 좋아요를 누른 걸 들켰다. 1번 그럴 수 있지. 2번 족같으니까 나와도 다른 이성 거 누른다. 3번 죽여버린다. 마감. 너네 생각보다 관대하구나. 족같으니까 나로 누른다. 너 뭐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. 그러면은 거의 지금 78%가 괜찮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? 그지? DM 한 것도 아니고 좋아요 한 거는 괜찮아? 오케이. 자 여러분들 좋아요는 괜찮답니다. 전국에 계신 연애하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까지는 괜찮대요. 원래 좋아요 누르다 걸리신 분들 이 자료를 참고하세요. 근데 어쩌다 한 번이지. 콜렉터면 안 되지. 그러면은 셀럽이야. 인스타 팔로워 10만 넘어가. 10만 넘어가는데 우리들 잘 보고 있어요. 이렇게 DM 보냈어. 근데 일반인 아니야. 셀럽이야. 봐준다. 죽인다. 마감. 야 이 봐준다 14명 존나 쿨한데? 아 셀럽이니까 봐준다. 그럼 이 죽인다 투표하신 분들 그러면은 주둥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DM 보내는 사람들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? 내 여자친구가 DM으로 주둥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그건 돼? 아 그건 인정이야? 그러면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역캠한테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하는 거는 빼도 왜 나는 되고 역캠은 안 돼? 왜 씨발 나는 되고 역캠은 안 돼? 왜? 난 남자 아니야? 원별이나 뽑으면 그건 돼? 그러면 나한테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여기까지 오면은 나한테 그런 거 되게 자주 받아 나. 너무 잘생겼어도 괜찮아? 너네 왜 이렇게 쿨해? 그러면 니들 남자친구가 은별이한테 은별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세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? 그러면 너네? 괜찮다고? 와 이 새끼들 너네 다 존나 쿨병이야 이거. 배소리 하지마. 니들 남친이 그냥 걸리면 죽여버릴 거면서 니네 씨발 술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존나 욕할 거잖아.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하는 척하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야 내가 예민한 건가? 근데 남자친구가 역캠은 아닌데 여자 방송인한테 역캠은 진짜 아니거든? 근데 어, 이쁘다 보냈는데 이거는 개새끼 아니냐? 어, 이러면 남자친구 욕할 거잖아! 딱 정해드립니다. 연예인처럼 이쁘신 분들 연인들끼리도 뭐 아이돌 따로따로 좋아하고 하잖아요. 남들 좋아하고 여들 좋아하고 그냥 셀럽인데 이쁘신 분들 좋아요? 살짝 기분이 묘하지만은 상습범이 아니면은 너도 인간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. 오케이. 근데 잘생기 많으면 안 된다. 이거 안 되는 거지. 내 여자친구가 좋아요 누른 거 봤는데 막 팬티만 입고 바지 풀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이건 안 되는 거다. 이거는 싸워야 돼. 살색 30% 이상이면 안 된다. 머리 아래로 살색 10% 우리 지금부터 정한 겁니다. 머리 아래로 살색 30% 안 돼요. 우리 지금 정한 거예요. 그럼 야동 안 되냐고요? 님이 알아서 하시고 님 야동 부르는 게 제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. 알아서 해. 반바지 입고 반팔 티 입으면 끝이라고? 사진 이렇게 앵글이라는 게 있잖아. 나 지금 반팔이야 얘들아. 살색 보여? 안 보이잖아. 이래서 30% 안 넘어. 간당간당 하긴 하다. 어. 근데 얘들아 반팔에 반바지 30% 넘는다고? 반바지까지 나올 일 보고 이러는 거 아니면 안 나와. 개야잖아 씨발. 아 여러분 죄송해요. 아 또 다리가 좀 야했구나. 저희 집 최고로 야한 다리. 진짜 야다. 확인할게요. 누가 또 야하다 그랬어 나한테. 최주둥은 다 벗어도 안 야할 때. 너 지금 씨발 벗어봐? 내가 벗어서 인스타그램 보내? 너 그리고 당신 나한테 저번 주에 셀카 왜 보냈어?
나한테 다 짜고자 DM으로 셀카 왜 보냈어? 그 사람 남자거든? 그젠가 보고 물음표 보냈는데 입고 싶더라고. 왜 보낸 거야? 괜찮지 않냐고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